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도 러시아 노선 운항 중단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HMM의 러시아 노선 선봉량은 극히 적어서 운항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HMM은 최근 다른 나라의 대형 선사들이 자국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노선 운항을 중단하자 이에 발맞춰 러시아행 화물선적 예약을 더는 받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러시아로 향하는 극동 노선을 운영 중인 국적 선사는 HMM과 잠금 상선, 고려해운 등입니다.